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익숙하게 들었던 종합병원 이름들이 보이시나요? 어떤 병원인지 궁금하시죠?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 경험 평가 결과 긍정적 평가를 받은 병원들입니다.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바로 이 환자 경험 평가가 참 중요할 텐데요. 환자 중심 의료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환자 경험 평가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관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 평가입니다. 환자 경험 평가를 통해 병원은 환자의 선호, 필요를 알게 되고 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병원과 환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위해 환자 경험 평가가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을 평가하게 될까요?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의료진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치료 과정에 환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입원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4차 환자 경험 평가에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모바일 웹 설문조사를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태어난 지 8주 이내인 입원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본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참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퇴원 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환자 경험 평가 문구가 포함된 설문조사지를 받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전화조사를 시행했었는데 올해 4차 평가부터는 모바일 웹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니 소요 시간도 적고 간편해서 참 좋을 듯 합니다. 1분 만에 할 수 있어 참 간단한데요? 평가에 대한 사전 안내 메시지를 받아보셨다면 환자 경험 평가 대상자일 텐데요. 발송된 설문 주소를 클릭하면 본인 확인 후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총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 과정 영역, 병원 환경 영역, 환자 권리 보장 영역, 전반적 평가 영역, 이렇게 6가지 영역과 개인 특성을 포함해 총 24개 문항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환자 경험 평가에 참여하는 짧지만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의료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요? 환자들에게 병원이라는 공간이 낯설고 누군가에게는 떨리는 공간일 수 있을 텐데요. 친절한 의료진들과 좋은 병원 환경과 함께라면 그 공간이 조금은 더 친숙해질 수 있겠죠. 저도 얼마 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료진분들이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큰 감사함을 느꼈는데요. 어쩌면 이 환자 경험 평가가 의료진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의료 공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환자 경험 평가, 더 좋은 의료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